はこのように決定しました。이래도되나?너무쉬운데.글락조야를또받았어.이거안먹고놔두면돼요?旦那様、お嬢様のお料理コンクール優勝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キューブったらごで、商品の極楽町の卵ですが、食べちゃうの？でも普通極楽町の卵って食べるもんなんですけど。이번에안먹고팔까?에드마스터님100개초콜릿감사합니다.이거상점가서팔면돼요?팔수가있나?でも可愛い卵なのに。먹지않고팔아볼까?어떻게팔아요?못팔던데아까?먹어볼게요.그냥먹을까?이제살찔것같은데.아까전에는부화해가지고가능성이올랐기때문에상점가만팔개가있다고?먹아팔아볼게요한번.뭔데?더베난.지금잡화점가면팔수있다고?하이,거기는잡화점ですよ.쓸모없는거쓸래판다.글락조알.それなら1400골드.팔까?아700이야?아,뭐야?팔면잡혀가?난다.やめるの?팔면잡혀간다는데?그럼먹어야되나?이거못먹잖아이제.감수성한번올라갔어요.나감수성지금높을텐데봐봐.감수성이349야.안먹어줘.식당가면되나?요리점가서.이라샤이.맛있는고추소와이가.아닌데이거아닌데.어떻게먹어?팔면은아그래?그럼팔게요.안잡아가면.하이.여기는잡화점ですよ.지금안먹어지니까팔아볼게요.それならこの価格で引き取ろ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팔았다.나돈많아이제.아,한번쇼핑해볼까?한번실크드레스하나사줄까?아,나실크드레스는16살?그때한번나갈게요.그때살게요. 16살.그때쯤입을수있나?실크드레스?지금한번그냥스트레스몇이지?사니까공부만할게요.무용.はい.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무용.はい.휴식한번.はい.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비싸비싸너무비싸너무비싸4일되는데285일되니까287일에오498일에560今回のレッスンは今日までです。예법은한16살?그때쯤?실크드레스입을때쯤배우면되지않을까?예법이초급은다해서매력한300정도올려야되나요?그니까무도하면체력이오른다니까?체력이더제일예술이랑똑같이올라가.매력이적게올라가고.에드마스터초콜릿100개감사합니다.이거상급다음은뭐예요?상급마스터가있나?끝이라고나와요?이때기마스.ただいま.아,楽しかった.旦那様,お嬢様.旅の業者まいたねご主人。お、家終わった。トンマネで終わった。ポニョン하나더살까?어,비너스목걸이살까?ポニョン있으니까ポニョン있어요.저하나있어요.ポニョン.ポニョン하나있는데목걸이해야되지않을까?목걸이사고다음에ポニョン또사자.비너스살게요.메가미가つけてた首飾り縁起物ね.아,또먹어야소용없다고? 비너스사고다음부터풍요한으로가면되지않을까?다음부터풍요한으로계속살게요.아야시게나시나ですね.인치기じゃなきゃいいけど.뭐야이거안껴져?
안 켜지는 거야 이거? 来たね。 今度は誰に会えたか。足なんかと親しくなっても大したことないぞ。女性に一番大切なもの。 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됐다. 지금이 스트레스가 이니까 딸을 단련시킨다. 무용으로. 하이. 그리고 휴식 한번 가고. 왜 풍류안을 좋아해? 스케줄이 組み込みます. 단련을 예법을 한번 갈게요. 하이. 그냥 어차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개 비싸. 진심 상급 개 비싸. 이제 왕자를 만나야 될 때. 이거 하고 왕자 만나면 되겠다. 나 이제 나 거지 되겠다. 이제 미용 시켜야겠다. 너무 비싸요. 매력이 12 올랐어. 주지 않는다. ただいま. 아, 楽しかった. 고급 예법이야 이것도? 나 중급 아니었어? 고급이야? 이범절이 13, 기품 13. 대화. 마타 아이. 마타 왔다나. 뭐야? 또 나왔는데 이 사람? 아 고급이야? 아 고급 고급이란 줄. 어서레르나. 나한테 또 예절을 그걸 주러 왔어. 스태츄로. 오 예술사 올라갔다. 백사다. 나 백사에 예술 꽉 찼어 이제. 예술 꽉 차면 뭐 해야 되지? 운이 좋은 거야 나? 저 운이 좋은 거예요? 백사인데 저? 꽉 찼어 예술. 꼭 문지기만 만나야 됩니까?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운이 좋은 거야? 예의 범죄만 채워? 이제 그러면은 그 예법만 배우면 되나요? 국왕 배워볼까? 용아 국왕자. 오사마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오지기의 시카다가 낫대 오란. 어? 소레 오크모 국왕 헤가니 다시다 뜨마즈. 젠장. 모토 레이기 사호를 마난데 키타마이. 젠장. 아 순서를 올라가야 돼? 어 몰랐어. 빨리 주지. 쫓겨났구만. 뭐 해야지? 이거 있잖아. 이게 프리스 메이커 불편한 게 뭐가 뭐를 올려주는지 안 적어놔서 이거는 모르겠어. 뭐가 뭐 올라간지. 미술을 배우면은 몇이 오르나요? 예쁜 맛 살까? 지금 스트레스 몇이지? 11이니까 예법을 하나 배우고 휴식 한 번 주고 스케줄을 組み込みます. 일을 시키면 되겠다. 미장원으로. 하이. 돈도 벌어야 되니까. 組み込みます. 이렇게 가다가 거지돼 우리. 우리 이거 하고 왕자 만나면 된다. 데와 코콘노 레호 유루유루토나. 네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본주 12 기품 16. 대화. 아 드레스 만나요. 드레스 입고 갈게요. 주지 않는다. 이때기마스. 예의범절이 꽉 찬 거 지나봐. 꽉 찬 걸 다 봐야겠다. 아, 楽しかった. 감유이때 아르미가 예술なのよ. 감수성이 너무 많아. 働きぶりだったわよ. 오! 11하니까 11에서 50% 더 주니까 300골드네. 그럼 마지막에 11을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 수사마지 간파가 襲ってきました. 야, 아라카. この服あったかいのよ. 이제 드레스 입고 갈까? 아, 한번 모미안 드레스 하나 딱 빼입고 비너스 목걸이 돼 있지? 그다음 왕자를 한번 만나러 가자. 1월달이잖아. 청년 무관이요. 야, 본토니 1월しか 아에나이노네. 히히히, 너무 기뻐요. 마타 라이넨. 약속하죠. 에, 약속するわ.
また1年後に会いましょう。説教おろすれば볼까그다음지금보자예의범절예술요리가꽉찼거든요그러면이제성품을올리성품을올리는게좋지않을까성품은뭐가올라요매력매력이어디지아매력이적구나아매력올려야되는데매력은그럼뭐로올려야되지매력은뭐가올라요일단은휴식을처음해주고요어에드머스언니초콜릿300개선물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하이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아주점이매력이올라아어제지금무용을하면은무용이지금고급이거든요무용을이제그만배워도되지않나무용을그만배우고주점을한번가야되나주점한번갈까지금내가아무용을가야되나너무비싸주점을한번쯤은가는건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아복귀가힘들어주점가면주점가면뭐가안좋아지는지보자한번만한번은가도되잖아사람은한번에실수를할수있어두번에실수를안하면돼그러면은주점을한번가고하이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저장하고가자고나쁘지않네요그것도기록한다기록場所は2번이요기록は残された다음에저장했고요그다음휴식을한번주고하이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하이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주점을가고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고그러면은지금내가스트레스가몇정도있지30이니까무조건휴식을두번줘야겠네휴식한번주점한번휴식한번組み込みます。はい。お嬢様のストレスが上がっているようです。お体に触らなければ良いのですが。行ってきます。ただいま。ああ、楽しかった。うちはお城公認、明朗会計の酒場だ。어린아이도안심하고열수있다는데。安心して働ける職場だ。계속깨네。지능이내려가。지능이내려간다이거큰일났다君の仕事ぶりじゃ給料は払えんよ行ってきます지능이내려가네지능이ただいま楽しかったわ지능이내려간대이거매력안오른데그러면은지능을배우기위해서심원을하나배울까너무좀그런가요지능을올리기위해서심원을배워야되지않을까근데심원을하면감수성이올라갈것같아요불러올까되돌린다時を戻すか人生のやり直しもまたよ되돌렸다호호됐다일단은지금 휴식한번 휴식한번하고はい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다음얘계속무용을시켜야되나이거지능을높여야되나요왕자한테시집을가려면지능물쓸모지어차피결혼을하려고하려면그러면은무용을하나배우자어너무비쌀텐데이거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무용배무용배우기전에일을시키고무용을배우면잘할거야미장원한번해주고스케줄에組み込みます무용을시키자はいお嬢様のストレスが上がっているようですお体に触らなければ良いのですが。주지않는다。行ってきます。무용이700정도나갈걸요？아，楽しかった。아니요900나갈아니얼마나갈려나？ある意味では芸術なのよ。900나와잖아。いい働きぶりだったわよ。今回は特別にお給さ、しっかり学びなさい。아일요일은안하지나지금이거밖에안보여지금630 7일에630매력86
매력이랑 체력이 오르. 계속 무용은 해야 된다. 계속 아까랑 똑같은 걸로 할게요. 잠깐 기사만 내야 된다. 아, 뭐 기사란다. 문지기 말고 주교까진 만나주지 않을까나? 아, 대신 만나려나? 대신에 만나볼까? 대신에 만나볼까요? 차례대로 올라갈까? 차례대로? 알았어.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私に 誰が 会いたいって? 君のような 貴婦人ならいつでも歓迎するよ。君、レディーとしての自覚を。그러면이제다음에이제또다른사람만나고차례대로차례대로가면되겠지일단은휴식한번주고はい。아까랑똑같은。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돈을버니까무용을배워도마이너스가안될겁니다。お嬢様のストレスが上がっているようです。お体に触らなければ良いのですが。아곧생일이네이거돈없어서못주는데큰일났다。行ってきます。ただいま。아楽しかった。야생일이다이거큰일났다이거생일이다。지능은안올려도된대요。旦那様。오컸다。今日はお嬢様の誕生日です。プレゼントを買いに行きましょうか。미안하다따라。一度の誕生日なのにケチだな。ヴィーナスの首飾りを所持する者。오뭐야。我は首飾りのせい。미의여신비너스축복。美の女神ヴィーナスの祝福を与えようぞ。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야가슴키워주는거사는사람누구냐나와라이하타라키브리다타와요오나이스야이거계속배울수있겠다춤계속배울수있어다이어트진짜해야겠다근데진짜38kg 145에 38kg 라니810와이씨야내가거지됐다이거큰일났다今回のレッスンは今日までです。야나개거지됐네。お嬢様も15歳になられ、これより新たに闇酒場のアルバイトが選べるようになります。旦那様、お嬢様の健康管理はどういった方針でいきましょうか。その方針だと、月々の食費は5ゴールドしかかかりません。お嬢様の体重を減らしたい。체력을소모해도해야되지이거。ただ、結構大変。かしこまりました。来月からそういたします。ストレス。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ダイエットの？그냥그거할까？ダイエット말고얌전히。お嬢様の健康管理はどういった方針で？その方針だと月々の食費は10ゴールドで済みます。少し健康に負担がかかるかもしれ。かしこまりました。来月からそういたします。휴식한번。はい。일을시키고。ポッパンドン님팬클럽가입고맙습니다。미정원한번。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미정원한번。はい。아맞다기사부터만날게요어お体に触らなければ。까먹는다계속。だね。今度は誰に会いたいのだ。장군만나지않을까장군아까근위기사만났으니까이제장군을만나면되지않을까왜왜노노예요왜하면안된대요두번을만나야돼그래君のような貴婦人なら君レディーとしての自覚を忘れない。두번은만나야되구나。はい。일을해서돈을벌어야돼。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はい。お嬢様のストレスが上がっているようです。お体に触らなければ良いのですが。주지않는다。行ってきます。야일원있어일골드。ただいま。아楽しかった。よく来たね。お前も結構手慣れてきたよ。おお、おっさ。야일당24골드야。요리는꽉차서안해도돼요。내려가지않으니까。いい働きぶりだったよ。おおおお。나물개같아。고하리마시で払うわ。神ゆいってある意味では芸術なのよ。옷갈아입혀줘야되는데까먹었어。